그럼 여기서 일본 대지진 피해 상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대지진과 쓰나미에서 이제는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인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3호기 추가 폭발이 우려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해안 지역에 위치한 이 후쿠시마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제는 원자력 1호기가 폭발했고요. 오늘은 3호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관방 당국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3호기 상단 부분에 수소가 가득 차 있어서 폭발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 측은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바닷물의 핵 분열 억제제인 붕소를 첨가해서 냉각수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러시아 원자력청이 반가운 소식 하나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인텔레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원자력청은 폭발 사고가 우려됐던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냉각수 수준이 회복됐고 이 통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어서 폭발 위험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러시아 쪽 발표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호기 어떻게 폭발한 것인지 사고 당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1호기 원전 그림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자로는 크게 노심과 노벽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노심은 원자로의 중심부,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벽은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이중벽인데 보통 안쪽을 압력 용기로, 또 바깥쪽은 격남 용기로 부릅니다. 핵연료가 분열하면 압력 용기 안에 온도가 올라가고 방사선 물질이 방출되는데 이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엔 용기 안으로 냉각수가 공급되면서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또 방사성 물질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으로 냉각수 공급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바람에 이핵 연료봉 일부가 노출된 것이고요. 이 원전 1호기 폭발은 세슘 등이 방사성 물질과 수소가 노벽 밖으로 좀 흘러나왔는데 이 가운데 다량의 수소가 산소랑 결합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전 1호기 폭발 이후에 이제 그 노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자들의 수도 점차 늘고 있는 모습이죠. 네, 현재까지는 원전 폭발로 인한 피폭자만 최대 1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발 당시 반경 3km 이내에 병원에는 직원과 환자 90명이 있었고, 또그 근처 특별 양호시설에는 100여 명의 노인이 입소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22명이 방사선 물질에 피폭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 포함하면 최대 190명이 모두 피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밤사이 강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원전 방사선 공포가 현실이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 후쿠시마현에서는 좀 대탈출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정부가 원전 주변 대피 대상자의 범위를 반경 10km에서 20km로 늘리면서 한 2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현재 피난을 떠나는 상황인데요. 대피 행렬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반대 방향으로 대부분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떠나기 위해서 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먹고 마실 음식과 또 생필품을 구하는 것 또한 문제로 지금 이 지역 후쿠시마현 주변 상황은 좀 심각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방사성 물질이 바로 이웃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 이 방사성 물질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 막기가 어려운데 우리 기상청은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노출된 방사능이 확산하더라도 태평양 쪽을 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부는 편서풍 때문인데요. 만일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면 문제는 달라지지만요.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는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원자력 대응 기관들도 현재 긴장 속에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일본 강진 규모가 8.8에서 9.0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죠. 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2,800명이지만 실종된 사람이 한 수만 명에 달해서 사망자는 짐작조차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도 잠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테현의 리쿠젠 타카타시라는 곳에서는 시신이 한 309에서 한 409가 발견됐습니다. 이 쓰나미가 도시를 집어삼키면서 전체 주민 2만 3천 명중한 1만 7천 명 가까이가 행방불명된 상황이고요. 이 마을 주민
주민 한 3분의 2가 사라진 셈입니다. 지금 보시는 가장 위에 이와테현에서 바로 밑에는 미야기현은 또 미나리 산니쿠도 주민 17,000명 중에서 10,000명 가까이가 실종됐습니다. 또 히가시 마츠시마시에서도 시신 200여 구가 추가로 발견됐고요. 저 센다이에서도 시신 300구가 지금 발견된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일본 경찰은 이 미야기 현에서만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가 후쿠시마 현인데요. 지금 현재 200여 명이 사망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폭자는 최대 19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쿄인데요. 5명이 사망했고 이재민은 39만여 명 그리고 사망 실종자 수는 도쿄에서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현지 교민들 관광객분들의 안전도 어떨지 걱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지금 아직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현지 교민들 가운데서는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망자나 부상자 여부는 아직 교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생사가 불분명한 교민 수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이와테현과 미야키현 지역의 해안 마을에 거주하는 교민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관광객들 또 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더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이 외교부 관계자는 이 교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지만 현장 접근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피해 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센다이시 총영사관은 센다이시를 포함해서 미야기현에 사는 우리 교민은 한 4,500명 정도인데 현재 안전이 확인된 교민은 3분의 1가량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또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반경 30km 이내에는 우리 교민 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구조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정부가 오늘 밤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네, 당초에는 지금 어젯밤 11시 30분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은 출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강진 사태에 따른 구조 지원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부는 긴급 구조대 102명을 급파하기로 했는데요. 네. 일본 측의 정확한 착륙 공항 통보가 늦어지면서 현재는 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대는 성남 공항에 대기 중인 공군 수송기 3대를 이용해서 피해 지역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구조대는 지진 해일 피해가 가장 심각한 동북부 지역에서 실종자 구조, 탐사 그리고 안전평가를 수행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활동 장소는 일본 측과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발견된 시신 중에 우리 교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일본은 이제 세계 경제 규모가 3위인 경제 대국인데요. 이번 지진 이후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체가 밀집한 일본 센다이 산업단지가 불타면서 일본 경제도 검은 먹구름에 뒤덮였습니다. 자동차 공장이나 제철소는 가동이 중단됐고 반도체 업체는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계 피해 액수는 최소 100억 달러부터 일본 GDP의 1%, 우리 돈으로 60조 원을 넘는 생산 감소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보험업계 는 대지진으로 산업계가 입을 피해가 $150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조 원가량이고요. 네네. 일본의 1년 예산이 1,300조 원이기 때문에 최소 예산의 100분의 1이 피해 복구에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GDP가 1%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또 어두운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2, 3일 이내 강진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다고요. 그렇죠. 일본이 또 불안감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틀 이내겠죠. 어제 발표를 했으니까 이틀 이내 진도 7의 지진이 올 확률이 70%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일본은 또다시 지진 공포에 또 휩싸이게 된 상황이고요.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오늘부터는 수도권 일대가 최대 3시간씩 순번제 정전에 들어가고요. 신칸센 운항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승객들이 모두 공항으로 몰리면서 공항 혼잡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땅, 바다, 하늘 이 모든 교통수단이 좀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지진 피해 상황과 앞으로 영향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